TV. 트랙. 안녕하세요. 애니멀로의 테드입니다. 지난번에 DK가 한국 컨셉의 비오토 왕으로 참여했던 국제 비오토 컨테스트 BADC 2020의 결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컨테스트는 매년 열리는 거고요. 이번에는 특별히 10주년 기념 컨테스트로 열렸다고 합니다. 매년 비슷한 시기에 접수를 받고 결과 발표를 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접수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였고요. 첫 번째 심사는 주최 측에서 진행을 하며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사는 전문 심사위원단에서 9월 20일부터 30일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는 11월 1일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 BADC 2020에는 한국분 총 3분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내년 2021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번 지원에서 저희가 아쉬웠던 점들과 배운 것을 공유해드리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비오토 콘테스트에는 32개 국가에서 총 110명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50위까지는 이런 증서를 준다고 합니다. 애니멀로의 어항은 몇 위였을까요? 바로 29위를 차지했는데요. 매거진에도 실리고 이렇게 증서를 받을 수 있으니 입상으로 봐도 되겠죠? 자, 올해 BADC 2020 수조를 10위까지 한번 살펴보고요. 한국분들 작품 두 개도 살펴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애니멀로의 DK입니다. 1등부터 10등까지의 수조 소개와 한국 작품들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입니다. 그리스 국적의 스타브로스 시파스라는 분이고요. 220리터 수조에 호주의 웬락강의 드라이 치즌을 꾸몄다고 합니다. 생물은 버터플라이 레인보우와 뉴기니아 레인보우 이렇게 두 종이 살고 있네요. 네, 다음은 2등입니다. 폴란드 국적의 파스닉이라는 분이고요. 225리터 수조에 폴란드의 솔링카 강을 담았다고 합니다. 생물은 우리나라의 몰개랑도 닮은 모셈치와 가재가 살고 있네요. 자, 3등입니다. 중국 국적의 에라양이라는 분이고요. 175리터 수조에 중국 에메의 강을 담았습니다. 생물은 우리나라의 그 민물망독 같은 친구들이랑 납자로아카 종류 한 종, 그리고 피레미 종류 이렇게 넣었다고 합니다. 네, 4등은 공동수상입니다. 한 분은 그리스 국적의 크리스토프 니콜라 코우리스라는 분이고요. 480리터 수조에 파푸아 뉴기니의 아야마루 호수를 담았습니다. 보세마니 레인보우를 메인 어종으로 넣었는데 굉장히 여기서 잘 어울리고 멋진 것 같고요. 공동사위 나머지 한 분은 중국 국적의 리난이라는 분으로 210리터 수조에 브라질의 타프라타 강을 담았다고 합니다. 샤페 테트라가 정말 잘 어울리는 어항이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등수는 공동 4위를 했지만 베스트 사진 어항으로 뽑혀서 이번 BADC 2020 매거진의 표지 사진으로도 선정된 그런 수조입니다. 네, 공동 수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6위도 공동 수상이고요. 재미있게도 한 분이 두 작품을 냈는데 그게 공동 순위가 되었습니다. 폴란드 출신의 아드리안 제판스키라는 분이고요. 하나는 197리터 수조에 인도네시아의 늪지대를 표현했고 나머지 하나는 100리터 수조에 인도네시아의 부릉한 숲의 한 지류를 표현했습니다. 이 두 수조 다 메인 어종은 베타입니다. 자, 8위로 넘어가는데요. 8위도 공동수상입니다. 공동수상이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네. 8위 첫 번째 작품은 베트남 국적의 룽콕헝이라는 분이고요. 324리터 수조에 베트남 남부에 있는 하오양 지역의 한 지류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생물은 구라미 두 종이랑 찬나 가추아가 메인이네요. 네, 그리고 공동 8위 나머지 한 분은 멕시코 국적의 라미로 리나레스라는 분이고요. 280리터 수조에 멕시코의 한 호수를 표현했습니다. 메인 어종은 멕시코에 서식하는 야생 플래트들입니다. 자, 다음은 10위입니다. 터키 국적의 도간이라는 분의 작품이고요. 210리터 수조에 아프리카 탕가니코 호수를 꾸몄습니다. 생물은 우리나라도 익히 익숙한 카우도가 들어가 있는데 카우도가 잘 숨고 번식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스크롤을 쭉 내리면 20위권이 보이고요.
저희는 22 턱걸이 29위에 포진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보신 일톤 아크릴 어항이고요. 작품명은 웽숙 스트림 Calm Water Flow After Summer Monsoon Korea 라고 썼고요. 한국어로는 장마가 지나간 이후에 잠잠해진 혹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왕숙천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표현하고자 했던 거는 이 장마 기간이 막 지나고 불어난 물이 서서히 빠지고 있는 상태, 그 뭔가 좀 더 와일드한 그런 물속 풍경을 좀 담고 싶었고요. 생물은 익히 아시는 대로 피레미, 중고기, 참중고기, 돌마자, 몰개, 시리 등이 있고요. 좌측은 이렇게 검정말이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반수생인 듯 반수생 아닌 그런 풀들인데 정확한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번 컨테스트를 준비하고 출품하고 나서 다른 분들 작품을 보게 되면서 출품 사진 퀄리티나 영상의 편집에도 스킬과 노하우를 좀 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잘 다듬어서 다른 컨셉의 수조로 출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두 한국분들의 작품도 잠시 보고 끝내도록 할까요? 우선 류성이라는 분이 150m 수조에 탄에서 넓은 강으로 흘러내려가는 그 계곡이라 할까요? 그 중간 단계를 담은 수조를 만드셨고요. 작품명은 Small Rivers in the Mountains, South Korea라고 했습니다. 생물은 미러, 각시붕어, 꾹저구, 메기, 남생이, 다슬기가 살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 분은 임형근이라는 분이신데요. 65리터 수조에 브라질의 리오네그로 강을 담으셨습니다. 작품명은 Pool in the Rio Negro Brazil이라고 되어 있는데 브라질의 고인 웅덩이 뭐 이런 느낌으로 봐도 될 것 같고요. 새빨간색의 블랙워터가 정말 딱 제 스타일이네요. 생물은 디크로소스 필라멘토사, 오토싱, 골든펜슬피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번 BADC2020이 생각보다 결과는 살짝 아쉬웠지만 그래도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매년 다양한 컨셉의 국내 컨셉 수조들을 해외 컨테스트에 출품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니멀로였습니다. 애니멀로 TV